저희가 이제 그 형식과대 출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과대 출력은 프린트 F로 출력하는데 형식이 있습니다. 포맷이 있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패키지에서는 37페이지 프린트 F1A 이렇게 해서 A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패키지에서 오토바이 누르시고요, 뉴에 주시고요, 이미 입력 탐지문도 보시죠? 블랙 맞으시고요, 프린트 F1A 그다음에 얘네가 EX1 있었고 메인을 체크해 보세요. 이제 패시 누릅니다. 이러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시고요. 퍼블릭 빠르게 읽겠습니다. 퍼블릭은 공공의 이런 데에서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사용 가능. 화도로 허용 가능. 화도로 허용을 일단 허용이도록 사용하는 거고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는 지금 많이 쓰는 게 클래스입니다. 지금 여러 개, 이걸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 낼 건데, 거기에 형태에 맞춰서 뭔가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에 들어오는 프린트 F 이자한 걸로 되면 이 형태에 맞아야 돼요. 그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 클래스를 만든다는 얘기는 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프린트 F 1이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이면서 이런 거를 이제 다른 것하고 구별해낼 수 있어요라고 해서 CTRL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시겠죠? 구별해서 내 마음대로 CTRL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써서 얘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CTR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한게 선언을 한데 이게 클래스인데 클래스를 선언한다는 얘기라고. 자, 다음에 이제 퍼블릭 공공이 했으니까 됐고 스태픽이 있어요. 스태픽 스태픽은 이제 고정의 인물들이죠. 고정되어 있는 고정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죠. 메모리에 올라간 후 변경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되지 않으면 이제 속출하지 않아요. 예, 얘가 자가가 끝날 때까지 자가가 끝날 때까지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속출하지 않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보이드라는 게 있네요. 보이드는 메인이 지금 메인 가로로 할 거였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메인 메서드는 여기서부터 실행되고 이 메서드 앞에 붙어 있는 보이스는 리턴 파일 다른 거 변수 이름 뭐 클래스 안에 메서드 이름 변수 이름 앞에 선언을 이렇게 선택하고 있다는 거는 리턴하는 것은 선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런 것을 리턴 파일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 리턴 파일인데 리턴 파일 리턴 파일 돌려받는 데이터 얘를 처리가 다 끝나면 돌려받는 데이터는 현재 없다 이런 건데 보이드다라고 하니까 리턴 파일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처리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되시겠죠?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부가를 사이에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스트링이 문자열이고요. 대괄호가 거의 많다, 여러 개, 문자열이 여러 개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ARGS 변수, 이런 거를 식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RGS, 얘는 변수인데, 전달하기 위해서는 4개의 변수, 또는 이제, 4개의 변수, 컨트롤 키 누르시면 현출이 시도했습니다. 선택. 저희가 여러 가지 타입을 한개 선언을 해서 쓸 거예요. 첫 번째는 바이트. 바이트는 뭐 B 이꼬르
이 고로 1, 아, 지금 바이트 타임 나오는데 숫자이면서 이제 숫자 중에서 그 중에서 정수, 소점이 없는 겁니다. 정수에 해당되는 것은 바이트, 1바이트, 그 다음에 쇼트, 그 다음에 인티자, 그 다음에 롱이다. 롱 1, 2, 4, 8. 아시겠죠? 그 중에 지금 인티자가 4바이트. 얘가 4입니다. 얘가 4바이트에 해당되는 기본이죠. 기본에 해당되는 거라서 전체 내부에 들어가서 나오면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일단은 바이트로 눌러서 1, 2, 4번이 돼요. 1이네요. 1, 2, 4, N8. 되시겠죠? 이렇게 되시는데 그 바이트는 메인 메모리에서는 1바이트밖에 하지 않지만 CPU 들어가면 인티저로 바뀐다. 그 크기 자체가 인티저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타입들은 여기 2장에서는 부분에서 쓰는데 2장을 지나가면 다른 것들을 잘못 보시고 기본 타입에 해당되는 인티자, 더블 이런 걸 자꾸 보시게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숄트라고 있고요. 숄트 이거 S 여기서 S 이거로 2가 없었습니다. 네, 물론 다음은 이제 카라판 C인데요. 카라판 C 이거로 이런 거 찍어서 대문자 A 했네요. 대문자 A 해가지고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티자로 핑거 숟가락 숫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롱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롱으로 오픽 이렇게 쓰였고, 여기 롱 타입의 B라고 쓴 거는 저희가 B라고 써서 쓰는 거는 이게 뭐100 이렇게 썼는데 그100 언더가 이렇게 붙였어요. 언더가 그000 콤마 대신에 언더가 사용하고 있고요. 000 이렇게 두 개, 00, 3개, 한 개로 붙이셨네요. 00, 이렇게 썼고요. 그 인티자인 경우에는 그 소수점 8개, 9개, 9개까지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포함이 인티자로 되는데 그 이상 되는 숫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인티자로 쓸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롱타임으로 빼면 이 데이터 자체로 리터럴 자체도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아 이거 언더바가 소수점에 썼기 때문에 이런 큰 숫자가 지금 현재 보시면 인티자 인 아웃으로 인지라고 해서 인티저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벗어났어요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리터럴 표시가 되면 맨 끝에 이게 롱 타입 데이터예요. 이거 L자를 붙여줘야 돼요. 소문자 L나 대문자 L 상관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전미사, 전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맨 위에 붙는 이제 어구 중에서 이렇게 L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데이터의 경우 그냥 쓰면 저희가 그냥 숫자를 쓰면 그냥 숫자를 입력 리터럴 값으로 리터럴 값으로 입력하면 인티자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인티자는 다음 사이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포함이 되는 숫자가 넘어가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인티자로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쇼트 에도 데이터를 크게 넘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타입으로 지금 그냥 들어가도 되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아시겠죠? 예. 그러나 작은 타입의 전수에 작은 숫자를 넣을 때로 사용해요. 넣을 때도 사용돼요.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롱타임 경우에는 이게 인식이 안 된다 이거죠. 롱타임은 그렇지 않아요. 롱타임의 데이터의 경우 얘가 이제 표시가 안 돼요.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인지자로 표시 않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L자 네모자 L자나 또는 소문자 L자로 괜찮으실 거예요. 소문자 L자를 붙이면 붙여서 데이터가 큰
입사임을 데이터가 큰 사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 소문자에 또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때는 그 소문자에 붙여도 그 뒤에 일자를 데이터라고 붙이는 겁니다. 롱타임이나 데이터가 지금 롱타임이에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질문을 때, 뭐, 횡단하고 이런 거 데이터하고 그 행사, 목차, 그러니까 신입진수, 10진수, 2진수,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는데, 집어넣고 출력하면 바로 같은 데이터로 되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0진수를 자, 입법에 상대로 숫자를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6진수, 8진수, 그 다음에 2진수, 1진수, 숫자를 받았다. 숫자를 입력 받아보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제, 그 2진수, 어차피 컴퓨터에 들어가면, 1학년이 넘으니까 2진수나 11진수 이렇게 뭐 쓰시겠고요. 나중에 직업 강의할 때좀 보실 거고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10진수를 보여줘요. 그래서 IFT이고요. 옥수수 8진수 되어있죠. 옥수수 8진수는 0 앞에다 쓰시고 그 다음에 1, 0 쓰세요. 얘가 그냥 이제 10으로 보이겠지만 10, 이런 거 아니고요. 그 나중에 출력을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지금 여기 실수에서 실수 컨트롤 스페이스가 있으면 실수 헥터 마우스 프리스페이스 나오죠.
이해되시겠죠? 8회 아니고 10회예요. 10회는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8회 역자리, 8회 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회 N한테 보면 이거는 1회입니다. 그런데 0 곱하기 1이라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8회 1등자리 되고, 8회 1등. 그래야 8회 1등.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매일 8은 8이 되고요. 여기는 8회 2성이 됩니다. 8회 2. 그래서 0, 1, 2 해가지고, 요거는 0이니까 곱하기 0이 되죠. 이렇게 곱해서 8이 됩니다. 결과는 8이 됩니다. 얘는 쉽게 대수로 변환해 주시면 아시는 거죠? 변환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 네, 8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태 보기만 하면 8진수로 했는데 여기 0, 8, 6 이렇게 해서 여기가 8이니까 아, 그 10진수로 보면 8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ING 그리고 핵사 10진수로 입니다. 10진수로 입니다. 건데 아, 0 X, 소문자 X 쓰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땜에 걸러 넣으세요. 요거는 0이 그 8승치다 이렇게 갖고 있고, 여기는 0X가 7승치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뒤에 나온 숫자가 10승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또 다시 또 다음에 X다 넘버에 나오는 것을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를 눌러서 저장하시고, 찍어 요. 이거 보시면 16이 16. 얘는 그냥 1년 줄 알았더니 16이 됐고요. 여기가 0, 8에 0승, 1, 여기가 8, 보시면 8, 8, 14 있으니까 16이 됐습니다. 16에 0승, 16에 1승, 16그 위에 16에 2승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7번이 16에 16이 여기 들어와 16 이렇게 나오거든요. 출력은 10진수로 출력이 되는데 데이터 입력은 16진수로 입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진수로 오겠습니다. INT. INT 세팅을 입력하니까 바이너리, 바이너리가 되고 이걸로 작성하시고 바이너리만 0B 바이너리입니다. 1, 0 써가지고 땡으로 찍어주세요.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얘는 0, 2개 2의 0승, 2의 1승, 그래서 이건 2가 됩니다. 라고 이제 작업해봅니다. 시스템 컨트롤 컴포 스페이스바 되시겠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컴포를 한번 찍어서 해보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8, 16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예. 지금부터 출력하고 형태를 만들어서 형태를 만들어서 50이 넘어서 여기가 이제 8진수니까 8진수로 이런 게 출력을 하시면 아 실제적으로 출력으로 옮기신 다음에는 디지털 레시파이프 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도록 그 입력된 숫자를 그대로 출력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숫자를 실제적으로 다시 출력을 하고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숫자를 통해 데이터가 사이사이에 막 끼어들어가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프린트 F를 쓰세요. 그런 얘기고요. 8진수, 10진수 이런 거를 시작하라 이런 내용은 시스템이 3개 있어서 프린트 O, 프린트 X 쓰면 되니까 저희가 피스톤을 그냥 쓰시고 이런 것들을 쓰게 해주세요. LM을 띄우시고 F를 띄우는 것처럼 지금 배우시는 게 프린트 F를 배우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포지션에 해당되는 것을 3단계 찍어서 이 사이에다가 찍어넣습니다. 되시겠죠? 제가 그 8진수는 이거 8진수의 3 이렇게 해서 값을 하면 입력하면 10진수로 출력이 10진수로 출력된다. 그렇게 출력하고 싶어요. 여기에 값이라고 쓰고 이 값을 그냥 8진수에 해당되는 여기 OTC 넘버를 8진수로 출력하고 싶어요. 8진수 대응을 해당되는 거 보시면 인생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뭔가 8진수입니다. 그렇게
페이지 회원에서 회원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 협회에서 이용하라고 하고서 80년 정도 연구로 필요한 사항으로 되죠. 되시겠죠? 그래서 80년 정도 기억하면 좋은 문장 구사를 시작하면 10진수 원본으로 들고 예, 여기 10진수니까 8페이지 G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추가 품한 게 하겠습니다. 추가 품한 게 100페이지 A, 100페이지 N 다시는 추가 품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품 마치시고요. 실질적으로 대칭 합계가 몇개 나왔어요? 여기 1개, 2개. 아시겠죠? 연습에 갔던 똑같은 거를 두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OTT, 품만은 OTT,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찍었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서 아시죠? 이번 이제 코딩이 좀 길어진다 보니 이런 경우니 엔터를 쳐서 구분해가지고 보일 수 있는 뿐이고요. 여러분들 거는 뭐 넓으니까 충분히 다 힌트를 써야 이용할 수 있죠.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용을 할 수가 되겠고요. 다음에 힌트를 컨트롤 S를 눌러보면 그 80도 1영으로 1영 이렇게 입력하면 실수로 8이 입력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입력할 때에는 5, 0 이렇게 딱히 검토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그 뒤에 숫자가 80도니까 0.7까지 사이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되고, 실수는 그 뒤에 0 밑으로 시작을 하고, 0부터 5까지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한 자리에 한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 0부터 10까지 한 자리에 한개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10부터 15까지는 한 자리에 한 5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A, C1은 F로 사용합니다. 되시겠죠? 그 사이에 가 되는 경우는 없을수록 ABCDEF로 해서 그냥 한 자리에 한 개로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한 자리에 1형으로 썼을 때 벌써 한 자리가 두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게 돼서 얘가 16개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ABCDEF까지로 쓰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추가한 거를 몇개 공사 블록 정했고 컨트롤 밑으로 내리면 여기다 누르면 바로 그 밑에 거는 이제 그 행사니까 16진수니까 16진수 있습니다. X가 있죠. X로 입력하면 진수로 볼 수 있다는 게 나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진수 값을 출력하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는 퍼센테이지가 없습니다. 맞죠? 퍼센테이지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구글 리먼트 있으면 구글 해결해주세요. 이진수를 출력하는 대체 문자로.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원래 데이터는 10진수로 해서 출력을 하면 퍼센테이지를 출력해보면 10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2진수를 집어넣었던, 10진수를 집어넣었던, 80진수를 집어넣었던,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얘를 80진수 출력하고 싶다, 퍼센테이지 5까지는 퍼센테이지 5하에 퍼센테이지 5입니다. 문자로 썼고, 그다음에 여기는 퍼센테이지 X, 그다음에 얘는 썼는데 10진수인 경우에는 이제 10진수로 입력을 받은 헥사 넘버를 연수 이름을 옥타고 넘버 말고 이제 헥사 넘버 이렇게 해서 헥사 넘버를 가지고 이제 출력하는 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11센스로 제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출력을 해주시고요. 2진수인 경우인데요. 2진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2진수에 해당되는 것을 문자열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짤수건 짤 수는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 들어가 있냐? 그건 이제 인티저라는 인티저 앞에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티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레어 사운드면 투 바이너리 이진수 맞춰서 문자 열거 바꿔야 돼요. 투 바이너리 이진수 문자 열로 바꾸자. 어떤 것 같은 거냐면 바이너리 넘버를 갖고 이제 문자 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문자 열기 기본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인티저 어록이 되겠죠. 앞에 네 문자 노세이버 되겠다면 클래스가 되죠. 그리고 클래스 컬러링이죠. 됐죠? 그래서 노세이버, 워터보이버, 그 네모자가 저희가 입고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다운에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 같다고 했어요. 바로 다 있으면 메스터죠? 커넥팅 번호가 있다. 아시겠죠? 메스터죠? 이름을 함께 여기는 것을 함께 보세요. 이렇게 빠진 거를 스펠트라고 그러고 여기 뒤에 2에 있으니까 뭐뭐로 바이너리 이진 문자예요. 이진 숫자를 만들면 숫자를 사용하는 숫자예요. 그거 만들어요. 결론은 문자예요. 문자예요. 되시죠? 그리고 와서 숫자를 읽고 바이너리 넘버를 좋아서 그 마우스 여기 그 2 바이너리 스트링이라는 것을 제가 마우스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패드가 쓰고요. 리터, 여기 리터 사이즈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자바 밑에 인티저 인텍 사이트로 대응되어 봅니다. 네, LAX는 이거 성공됩니다. 랭귀지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시고, 인티저 밑에 2 바이너리 스트링이라고 다른 거 갖고 있고, INT라고 해서 인티저를 받고 있습니다. 숫자를 받으시면, 여기 넣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스트링이 나옵니다. 이런 사이트죠. 스트링이 나옵니다. 문자에 보입니다. 문자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나온 질책대라는 게, 그 옥타일 선생님이 아니라, 문자에 대한 서비스에 이제 F를 쓰는 거예요. 결과가 이선 타입이 되거든요. 이선 타입이 스트링이 되니까, 문자열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후에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스트링을 주면, 8진수의 이장은 10진수 8이고요. 7진수의 이장은 10진수로 10등이고요. 그 다음에 2진수로 1장, 1장은 10진수로 8이다. 어느 수가 잘못되어 있어요. 오타운 넘버랑 바이너리 넘버 예상되는 변수를 보여드리죠. 2입니다. 2. 되시겠죠? 결과는 2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프린트 앱을 쓰시면 중간중간에 저희가 데이터 플러스 뭐 플러스 이거 안 쓰고 그냥 대체할 문자에 수 문자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코마 다음에 그 대체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수만큼 코마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됩니다.